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작업자 2명이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이어서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경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이 업체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2명은 프레스 기계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모된 부속품 교체를 마치고 프레스 기계 상층부 덮개를 다듬던 중 덮개를 지지하고 있던 크레인 줄이 끊어지면서 덮개와 함께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 등의 이유로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해당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관리 체계가 돼 있는지부터 해서 각종 이제 원인 조사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아마 점검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80여 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